네, 안녕하십니까. 한주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지난주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책을 네 권을 읽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권이, 내용이 여행 에세이더라고요. 책 제목이 이제, 누구에게나 저마다의 여행이 있다. 제목도 괜찮더라고요. 누구에게나 저마다의 여행이 있다. 이 책은 이제 항공사에 스튜디오스로 근무하는 여직원이 유럽 배낭여행 또는 동남아여행, 미국이다. 계속 여행을 다니면서 겪은 에피소드를 에세이로 엮은 거예요. 이 책을 왜 잠시 언급하느냐 하면 이런 말이 참 좋더라고요. All is well입니다. All is well. 참 좋은 말이에요. 이 말은 인도에서는요, 발음상 All is well 하지 않고요, R이라고 하더라고요. 알 is well이라고 발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석하면 알 is well 하게 되면 모두 다잘될 거야. 모두 다잘될 거야. 그러니까 이 작가가요, 유럽에 배낭여행 하다가 갑자기 버스를 놓쳐요. 당황하잖아요. 그래도 알 is well 합니다. 그래도 잘될 거야. 비가 와요, 갑자기. 우산도 없어요. 비를 흠뻑 맞아요. 그래도 all is well, 다잘될 거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한 번씩 공이 뭐 게시판글을 보게 되면 집에 일이 생겨요. 아버지가 아파서 병원 모시고 와야 됩니다. 어제 그 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공부를 놓치잖아요. 또는 애가 아프다. 본인이 코로나에 걸렸다. 한줄 동안 공부 못합니다. 또는 직장인들은 워낙 또 일이 바쁘다 보니까 술도 안 먹게 되고 공부를 또 건너뛸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항상 all is well, 항상 잘될 거라,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단어를 알고부터는 항상 출근길에, 퇴근길에 저도 모르게 되새깁니다. all is well, 모두 다잘될 거야. 마음이 아주 편해지더라고요. 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책을 보겠습니다. 교재는요, 458페이지입니다. 458페이지. 폈습니까? 목차 2번, 네모 2번 있죠. 한국주택금융공사, 줄여서 한주금이죠. 한주금. 자, 한주금은 사실 여러분들이 한주금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지 많이 쳐버리고요. 시험에 나올 것만 골라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선 바로 2번 볼게요. 역할. 출제가 꽤 많이 되었죠. 한주금의 역할은요, 내용까지는 필요 없고요. 제목만 4개 밑줄입니다. 동남 1번, 보금자리론 밑줄. 2번요, 자, 주택보증 밑줄. 보증 동그라미. 한주금은 주로 보증 역할을 많이 합니다. 주택 관련 보증 역할입니다. 다음에 3번. 3번도 밑줄입니다. 주택연금 밑줄. 주택연금. 다음에 4번. MB에서를 발행합니다. 이상 네 가지가 한주금의 주된 역할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시험은요, 이네 가지 목차는 여러 번 나왔지만, 또 중요한 것은 바로 1번과 3번이죠. 1번 보금자리론, 2번 주택연금. 이두 가지만 공부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어요. 또 보금자리론, 주택연금 둘 중에서는 주택연금이 더 출제 비중이 높아요. 주택연금이 좀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주금 하게 되면 주택연금을 좀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오른쪽 페이지를 보시면, 그걸 3번 보금자리론 공부해야 되겠고요. 맨 밑에 보니까 4번 주택연금이 나와요. 저는 웬만하면요, 교재를 갖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교재가 좀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에 맞는 내용이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그걸 3번 보게 되면 보금자리는 표가 나오잖아요. 이 표는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럼 내려갑니다. 동남 1번 신청 대상을 보게 되면 기역번 부부 합산 연소득이 얼마 되어 있죠? 이게 틀린 거예요. 6천에 넣고 7. 7천만입니다. 6자를 7자로 고쳐주시고요. 그래서 이걸 바로 보자마자 이래서 이대로 준비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따로 여러분들 강의 노트 보시면 강의 노트 자 표가 두개 보이죠? 예. 표를 보고 정리하세요. 표를 보고 표를 보게 되면 보금자리론 표가 하나 나오고 다음에 주택연금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준비는요 요 표만 갖고 준비를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요 표가 최대한 줄이고 줄이고 제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가지를 친다고 버린다고. 그래서 최대한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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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만큼은 봐야 되겠다. 최대한 압축을 한 거예요.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요 표를 때로 프린터를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요걸 따로 뭐 올해도 크기가 크지가 않잖아요. 이것을 책에 끼워두거나 책에 붙이면요 보기가 좋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강의 노트를 보시면서 표를 통해서 정리합니다. 자, 먼저 보금자리론입니다. 보금자리론 하게 되면 한마디로 말하면요. 자, 내가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10년 이상 장기 대출이 필요하다. 예, 장기 대출입니다. 10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보금자리론 하는데 5년 하면 틀린 말이에요. 몇년 이상? 10년 이상. 자, 처음에 신청 대상 보시면요. 자, 국적은 뭐 당연한 거죠.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렇다면 다른 말로 만 19세 이상 인자를 가리키잖아요. 자, 두 번째 주택 수를 보게 되면 부부 기준 밑줄입니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따라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보금자리론 대상입니다. 세 번째 소득은 얼마에 돼 있죠? 7천만 원. 아까 6천만 틀렸잖아요. 따라서 밑줄 아세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밑줄. 내려갑니다. 대출금리는요? 대출금리. 자, 고정금리, 요거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꼭 기억하세요. 고정금리. 자, 한번더 반복합니다. 보금자리론에서 금리는요? 고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까? 고정금리. 변동하면 틀린 말입니다. 고정금리가 돼요. 다음에 대상주택입니다. 자,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 주택. 그래서 괄호 내용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자, 땡땡 해서 단 얼마입니까? 6억 동그라미. 이것도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6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가 돼요. 이때는요, 담보주택평가기죠. 그래서 얼마까지 대상이 된다? 6억. 이하죠. 6억까지. 6억을 초과하면 대출 안 나갑니다. 6억 이내를 말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장난치지? 6억을 싹 바꾸어서 9억 하면 틀린 말입니다. 9억이 아니고 얼마? 6억. 대출한도. 대출한도는요, 최대 LTV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요. 다음에, 자, 얼마 대출 가능하지? 최대 대출 한도는, 자, 밑줄입니다. 3억 6천만 원 밑줄 하시고요. 자, 과거는요, 3억 원 했던 것이 올라갔네요. 얼마? 3억 6천. 3억 하면 틀린 말입니다. 3억이 아니고, 얼마? 3억 6천. 자, 대출 기간 모두 밑줄 아세요? 10, 15년, 20, 30, 40년. 자, 과거는요, 자, 10년, 15, 20, 30년까지만 있었습니다. 근데 초과된 것이 40년 해서 40년 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초장기 보험자료 요까지도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간 하게 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10년부터 40년까지를 말합니다. 최소 얼마? 10년. 다음에 상환 방식은요, 가볍게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항목 보게 되면 원리금 균등 상환, 원금 균등 상환, 최장시 상환 셋다 모두 가능하죠. 셋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아, 세 가지 모두 가능하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번째 항목은요. 자, 저기 상한 수수료가 기간별로 수수료가 다르다고 했는데, 기간은요, 3년 내, 3년 내 상환하게 되면요, 저기 상한 수수료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럼 이 말은 뭡니까? 보금자료로는 저기 상한 수수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만 기억하시고, 얼마까지 저기 상환, 3년 이내 상환 시 저기 상환 수수료 부담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표만 정리하시면 무난한 정리가 될 겁니다. 자, 다음에 주택연금 내려가죠. 주택연금. 자, 분명히 제가 보금자리론보다는 주택연금이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조금 더 집중하세요. 그러면 주택연금은 뭐냐 하게 되면요. 짧게 말하면 노후대책이죠. 노후생활자금입니다. 그러면,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부부 중에서 한 명입니다. 둘 중에서 한 명입니다. 한 명이, 과거에는요, 60살이었거든요, 60세. 지금 이제 55세예요. 55세. 부부 중한 명입니다. 55세가 넘게 되면, 갖고 있던 아파트, 를 잡혀요. 이때 조건은요, 선순위 저당이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주택연금은요, 1순위로 건저당을 설정해야 됩니다. 반드시 1순위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을 이제 잡혀서 언제까지? 사망할 때까지. 주택연금을 신청해서 이제 사망할 때까지 매달마다 따박따박 국민연금 받듯이 생활비를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예. 대출금에 맞춰가지고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를 받잖아요. 노후생활대책입니다. 그러면 예컨대 여러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연금으로 부족하니까 주택연금으로 생활비를 보태자 할수 있는 거잖아요. 좋은 제도예요. 그러면 만약 주택연금을 신청했다면 그 사실을 자식들에게 알릴래요? 알리지 않을래요? 이거는요, 쉿 하면서 절대 비밀로 해야 됩니다. 절대 알리면 안 돼요. 알리면요, 자식들이 효도를 안 합니다. 명절 때안 내려와요. 왜? 상속받을 게 없으니까. 돈이 다 날라갔잖아요. 그러니까, 행여라도 연금을 신청한다면, 몰래 비밀로 하셔야 된다. 아시겠어요? 자식들한테.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노후생활자금, 노후대책입니다. 주택연금. 자, 그럼 이제 표를 하나씩 볼게요. 자, 연령은요. 부부 중한 명이 만 55세 동그라미, 만 55세. 60세 틀린 말이에요. 만 55세 이상입니다. 주택 보유수, 두 번째 칸. 자, 부부 기준 미전입니다. 9억 이하 주택 소유자 밑줄. 얼마? 9억. 9억 동그라미. 9억까지입니다. 9억을 초과하면 연금 안 나가요. 9억 이하입니다. 물론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 이하면 가능하고요. 또 9억 초과 2주택자는 3년 내 나머지 한 주택을 팔면 가능합니다. 자, 대상 주택은요. 자, 이건 전부 다 아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밑줄이 많습니다. 대상 주택은, 자, 첫 항목 꼭기 갑니다. 자, 공시가격 등이 9억 이하 주택 밑줄. 옛날에는요, 시가 9억이었거든요. 지금은 시가가 아니고 공시가격 9억입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또 밑줄입니다.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밑줄, 노인복지주택도 지자체에 신고가 되면 연금 가능하고요. 또 하나 추가되었죠.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 밑줄.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주택연금의 대상이 된다. 내려가세요. 괄호 있죠? 괄호도 알아야 돼요.
자, 상가 등 복합 용도 주택 빗줄. 이게 바로 주상복합이죠. 다른 말로 상가주택이잖아요. 상가주택. 상가주택도 가능한데요. 이때 조건은 전체 면적 중에서, 미지입니다.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 밑줄.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연금 가능합니다. 자, 참고표 있죠. 또 밑줄입니다. 확정기간 방식은 노인복지주택은 제외가 돼요. 따라서 확정기간 방식은 노인복지주택은 제외가 된다 해서 대상주택은 가능한 숙지하셔야 됩니다. 대출금리, 변동금리 동그라미. 고정금리 틀린 말입니다. 변동금리. 이때 자 CD금리는 3개월 기준이고요. 코픽스는 6개월 기준이다. 중에서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비교되죠. 앞에서 공부했던 보금자리로는 무슨 금리? 고정금리. 주택연금은 무슨 금리? 변동금리. 예, 금리 유의하시고요. 자, 내려가서 담보제공 차죠. 담보제공. 담보제공은 반드시 첫 번째 항목 밑줄입니다. 반드시 1순위 근저당을 선정해 선순위가 없어야 됩니다. 반드시 1순위 근저당입니다. 자, 지급 방식은 괄호 1번 월 지급금 지급 방식, 괄호 2번 월 지급금 지급료. 얘는요, 분량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얘를 다 가지 쳐버렸어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보시면, 뭐 저희 공인모든 파출판사 모의고사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구구절절 나오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시험은 아직까지 그 상세 내용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 다 쳐버리고요. 자, 그럼 1번 월 지급금 방식은 종신 방식, 확정 기간 방식, 대출 상환 방식, 우대 방식 이런 게 있고요. 뭐 이런 게 있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월 지급금 지급 유형은 정액형, 전후 후박형, 정률 증가형, 정률 감소형, 초기 정액형, 정기 증가형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다는 것.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대출금 상환은요, 이용자가 사망하면 주택을 처분합니다. 주택 처분 가격으로 일시 상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래 표 속에 표가 있죠. 얘를 알아야 돼. 얘가 잘 나와. 그러면 표를 보니까 자, 먼저 금액이 나오고 정산 방법이 나와요. 자, 금액 비교하니까 두칸 보이죠? 첫 번째는 주택 처분 금액이 연금 지급보다 크고 한칸 내려가서 두 번째 칸 있죠? 얘가 중요해요. 두 번째 칸. 두 번째 칸은요, 밑줄입니다. 주택 처분 금액이 작고 연금 지급 총액이 크대요. 예, 얘가 빈출입니다. 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러면 여기다가 가볍게 숫자를 적어줘요. 주택 처분 금액에다가 4억 적어주고, 4억. 4억 적어주고. 다음에 연금 지급 총액에다가 5억 적어주고. 숫자가 비교되죠? 연금이 많이 나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거 보시면서 다시 이 그림 봅니다. 자, 이제 55세가 넘었잖아요. 집을 잡혀가지고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신청했습니다. 이때 자, 주택연금은 몇 억? 9억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9억까지, 9억까지. 그러면 이 주택이 자, 8억 잡을게요. 8억짜리 주택입니다. 그럼 이제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금을 받아 쓰잖아요. 이게 20년 뒤가 될지 30년 뒤 될지 언제 죽을지는 절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자, 요 집을 잡혀 가지고 대출을 4억 받았습니다. 사망할 때까지 4억을 대출 받았습니다. 4억을 대출. 자,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 자, 장래 15년, 20년은 결코 할 수가 없잖아요. 뭘할 수가 없지? 집값이 오를 수도 있고, 집값이 내릴 수도 있잖아요. 서로 올라가겠지만.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집이 굉장히 안 좋고, 또 여러 가지 외적 요건이 안 좋아서, 또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자, 이런데. 이때 이제 집값이, 이제, 대출을 5억 받았다. 5억 잡았게요. 5억 대출 받았다. 자, 8억짜리 주택을 잡혀서 5억 대출 받았는데, 집값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근데 상황이 되게 안 좋아서, 어떻게 된건 집값이 뚝 떨어져서 반토막 나버렸네. 얼마? 4억인데. 그럼 이때 집값은 4억인데, 그동안 대출을 받았던, 연금 받은 게 5억 받았잖아요. 요 상황인데, 미치신 게. 그래서 주택 가격은 4억인데, 연금 나온 게 5억 나갔습니다. 은행이 이득을 봤어요. 손해를 봤어요. 손해봤잖아요. 그럼 이때는요, 은행은 이 사람한테 손해본 걸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권행이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밑줄 아세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채무자 또는 상속인에게 별도로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없다. 없음 동그라미. 은행이 손해봤잖아요. 손해본 걸 상환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예. 내가 빈출입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은행이. 결국은 1억 손해보는 거잖아요. 손해본 걸 상환 청구할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어떡하죠? 누가 책임집니까? 이때는요, 한주금이 책임을 져요. 왜? 한주금은 한주금에 보증을 썼거든. 이런 상황 대비해서 보증을 썼기 때문에 한주금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요 질문은 빈출입니다. 자, 표 내려서 마지막 문장. 주택연금은 밑줄 하세요. 조기 상환 수수료 없이 밑줄. 없이 동그라미. 한번 더 반복합니다. 한주금은 조기 상환 수수료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있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없이 언제든지 전액 또는 일부 정산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지껏 출제 형태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가지고 지금 보금자리론 주택연금은요, 요 표만 제대로 보시고 이 정도만 준비하시면 되고 전부 다 보려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가장 필요한 것들만 추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예,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조금은 여기까지 정리 마치겠고요. 그럼 이제 잠시 출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문제 확인해 보자. 오늘 기출지문 봅니다. 기출지문. 자, 기출지문 보시면 자, 1번, 2번 두 문제 풀어봅니다. 1번. 한주금의 주택 저당 대출 조건은 얘가 바로 보금자리론입니다.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 무슨 금리? 예, 고정금리 답이 나오잖아. 만기는 몇년 이상? 10년 이상. 최소 10년 이상입니다. 2번. 자, 2번은요, 한조금의 주택연금 제도에서 연금 가입자는 주택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산할 때 중도 상환수수료를 부담한다, 부담 안 한다? 없다고 했잖아요. 부담하지 않는다. 조기 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를 각각 확인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한주금 마치겠고요, 한주금. (웃음) 다음에, 우리 책을 보시면요, 463페이지입니다. 463페이지. 제3절, 부동산 자금 조달 형태. 여기서도 거의 한 문제는 꼭 나온다고 보세요. 한두 문제가 나와요. 한 문제는 꼭 나온다고 보시고. 그러면, 자, 3절 제목에다가 이렇게 적어줄래요? 괄호해서 공급자 금융 이렇게 적어줘요. 공급자 금융입니다. 제3절은요, 바로 공급자가 어떻게 자금을 조달받을 것이냐, 공급자 금융을 가리킵니다. 우리 책은요, 1번,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 줄여서, 자, PF 금융, PF 금융 이렇게 불러요. PF 금융. 다음에, 3장 넘어가죠. 3장 넘어가니까 469페이지 있죠.
목차 2번 부동산 투자회사 리처. 여기다가 별표하시고 리처가 훨씬 중요합니다. 두 가지는 꽃바리입니다. 그래서 리처가 훨씬 중요하고 PF금융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게 됩니다. 두 가지. 자, 리처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면 중요한 거 먼저 볼게요. 469페이지. 그러면 부동산 투자에서 리처가 중요하니까 얘를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 PF금융을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469페이지죠. 부동산 투자회사 리처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처가 있어요. 얘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돼요. 자, RE가 부동산이죠. I가 investment, 즉 투자를 말해요. 다음에 TS가 trust에서 회사의 약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가 되고요. 얘네 주로 이제 주식회사죠. 상법상 주식회사형 대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회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식을 발행합니다. 주식. 주식을 발행하죠. 누구에게? 수많은 개인들에게. 그래서 소액 투자자. 개인들을 말해요. 자, 수많은 개인들에게 주식을 발행해서 그것만큼 이렇게 자금을 조달받습니다. 이렇게 조달받으니까 바로 공급자 금융 입장이고 이렇게 자금을 조달받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주식은요. 목적이 이자입니까? 배당입니까? 배당. 배당이죠. 자, 배당의 목적이면 지분 금융이다, 부채 금융이다? 지분 금융. 지분 금융. 예. 예. 지분 금융. 그래서 바로 지분 금융에 속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아주 큰 자금을 모으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리처의 전문가들이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느냐? 그러면 이제 리처 회사에서 MBS를 사고 팔아요. MBS 주택 저당 담보 증권입니다. 얘를 삽니다. 그러면 MB에서 저당 담보 증권 우리가 지난주 공부했잖아요. 얘는 목적이 뭐라고 했죠? 이자. 예. 이자가 목적입니다. 이자가 목적이면은요. 바로 지분 증권이다, 부채 증권이다. 예, 부채 증권입니다. 따라서 이자가 목적이니까 바로 부채금융들은 부채증권입니다. 얘도 잘 나와요. 지분증권 틀린 말입니다. 그리고 이 리츠 회사가 각종 부동산 개발도 합니다. 개발하자. 이때 개발 형태가 주로 상가를 짓거나 임대주택을 짓겠네요. 그러면 임대료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임대료 수익이 들어온대요. 뿐만 아니고 또 리처는요. 회사가 위기상황입니다. 다 쓰러져 간대요. 바로 자 기업의
구조조정 회사가 돼요. 이런 회사 숨통을 트여주죠. 자금을 또 조달하고 투자합니다. 이 회사가 이제 회생이 되면요. 엄청나게 큰 반디급부가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 수익이 발생하더라. 따라서 리처는요, 이렇게 부동산 관련 여러 분야에 투자해서 이제 수익을 얻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제 얻은 수익에서 당해 연도 이익 배당한도의 90% 이상입니다. 90% 이상을 별도로 배당으로 되돌려주더라. 이런 흐름이 바로 리츠의 흐름입니다. 자, 그림으로 간단히 이해하시고, 이 내용을 풀어선게 우리 책 개념 보시면 돼요. 46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1번 보게 되면 리츠의 개념이 나오죠. 자, 두 줄 밑줄 아세요? 주식 발행을 통해서 소액 무수히 많은 개인들로부터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부동산을 운영 또는 부동산 관련 상품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바로 2번이 있죠. 구조. 리츠의 구조.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항목이 많지만은요, 얘는 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471페이지 있죠. 제4절. 부동산 투자 해설법. 얘가 여기서부터 문제가 집중 주제예요. 사실 자, 리처가 중요한 것은요, 제4절 때문에 제가 별표를 쳐요. 여기서 문제가 계속 나오고 나옵니다. 얘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집중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 리처하게 되면 이거잖아요. 부동산 투자 해설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인터넷 검색에서 법제처 검색하시면 여기서 우리나라 모든 법률이 전부 다 실려져 있거든요. 그럼 이제 검색란에 부동산 투자사법 치게 되면 얘가 법률, 시행령, 규칙 전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양이 어마어마어마합니다. 한 문제 때문에 그 법을 한 개를 몽땅 공부하기 너무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리치에 대해서는 그 법을 구석구석 물으면 불가항력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술주인들은요, 항상 나올 것만 콕 꼬집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주로 자주 묻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만 준비하시면 돼요. 진짜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보기보다는,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게 되면 자, 아래 표가 보이죠.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법의 주요 내용. 다음 페이지까지 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을 줄이고 줄여가지고 최대한 압축해서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만 아시면 문제가 없어요. 더 이상 세세히 묻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서 특히 빈도 높게 집중 출제되는 것을 제가 또한번더 체크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471페이지에 그표맨 밑에 보니까 밑에서 두 칸이 있죠. 자기 관리 리츠 찾았습니까? 또맨 밑에 위탁 관리 리츠와 기업 구조 리츠가 있죠. 요세 개를 묶어줘요. 자, 리츠 종류가 세 가지네요. 자기 관리 리츠, 위탁 관리 리츠, 기업 구조 조정 리츠. 자, 말이 기니까 자, 얘를요. 기업 구조 조정 리츠를 줄여가지고 CR 리츠라고 불려요. CR리츠. 저는 편하게 CR리츠 할게요. CR리츠가 바로 구조조정 리츠를 말해요. 자, 그래서 중요합니다. 방금 보았듯이 자, 리츠 종류가 첫 번째 자기관리 리츠였어요. 자기관리 리츠. 다음에 위탁관리 리츠가 있어요. 세 번째가 시알리츠가 있대요. 세 가지입니다. 시알리츠. 자, 책을 보게 되면 오른쪽에 설명이 쭉 나와요. 설명이.
자, 설명이 나오는데, 이 설명이 얘가 다시 말하면 어떤 것들은 신과 거리가 멀지만은 예, 설명이 조금 이제 풍부하지 못해서 이렇게 책을 잡은 다음에 이제 표를 보도록 합니다. 결론적으로 자기관리리처는 실체 회사예요. 답이 나왔죠? 실체가 있다는 말입니다. 실체가 있다. 다음에 위탁리처나 시할리처는요. 얘는요.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다. 얘를 명목회사라고 불러요.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이다. 영어로 페이퍼 컴퍼니가 되죠. 서류상 회사가 돼요. 실체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자, 서류가 없다는 것은 뭘 가르쳤느냐? 첫 번째, 상근하는, 항상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이 없대요. 상근하는 임원과 직원이 없더라.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본점 외에 지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체가 없는 명목에서는요, 이두 가지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자기관리리처는 실체가 있으니까 이 회사가 직접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체가 없다고 했잖아요. 실체가 없으면 모든 업무를 맡게 됩니다. 위탁. 모든 업무를 위탁한대. 누구에게? 자산관리회사가 돼요. 약으로 AMC가 돼요. 따라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자산관리회사에게 모든 업무를 위탁하더라, 위탁. 자, 그래서 이제 자,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기리처는 실체가 있다. 위탁리처와 시할리처는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다. 이거 반드시 구분하세요. 쉬운데 질문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책을 보게 되면 자, 맨 밑에 위탁리처와 시할리처는 동그라미 1번, 2번 있죠? 이거 묶어줘. 얘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본점 외 지점을 설치할 수가 없고, 자,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가 없다. 방금 나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거 있죠, 요거. 자, 요렇게 물으면서 우리 시험은 자주 묻는 것이 얘가 바로 자기관리 리처이다니까 AX 틀렸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런 설명을 바꿔서 많이 묻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형태는 항상 자기 리처는 실체가 있고 위탁 리처와 시할 리처는 실체가 없는 명목 회사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그럼 이제 교재 표를 봅니다. 표를 보시면서 자, 표를 보게 되면 위로 올라가요. 두 번째가 설립 자본금 찾았습니까? 설립 자본금 밑줄 꼭 기억하세요. 중요합니다. 자주 나와요. 설립 자본금. 1번, 2번 있죠? 1번. 자기관리리처는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죠? 설립자본금 얼마? 자, 5억은요, 빨간 걸로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예요. 왜? 자주 나오니까. 설립자본금. 5억입니다. 2번. 위탁리처와 시할리처는 땡땡. 얼마? 3억. 빨간 동그라미. 설립자본금. 자, 자기관리리처는 얼마? 5억 이상.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 위탁리처와 시할리처는 얼마? 3억 이상. 자, 그래서 5억과 3억은 아주 빈출. 자, 숫자 5억과 3억은 중요해요. 놓치지 마시고요. 나머지는 별로입니다. 별로. 근데 그 2번 보게 되면 요거 있죠. 2번 바로 밑에, 5억, 3억 바로 밑에
자, 중요한 문장이 보이네요. 현물 출처의 설립 불가능 밑줄. 자, 설립 시에는 현물 출처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또 빨간 밑줄입니다. 자주 나오거든요. 설립 시 현물 출처, 부동산 등 현물로 출처가 불가능합니다. 즉, 현금으로만 출처하래요. 현물 출처는 불가능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현물 출처는 설립 시에는 불가능합니다. 얘도 자주 나올 거예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영업 인가 후 최저 자본금 밑줄. 최저 자본금. 1번, 2번 있죠? 1번. 자기 관리대에서는 최저 자본금 얼마 이상? 70억 동그라미. 70억. 2번. 위탁관리리처와 CR리처는요, 얼마? 50억 이상. 50억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제 영업인가를 받고 6개월 지났어요. 이제 최저 자본금은 얼마? 70억, 50억 숫자 기억하시고요. 근데 70억, 50억보다는 5억과 3억이 앞에서 본 거. 굉장히 잘 나와요. 한칸 내려와서 주식 소유한도. 자, 주식 소유한도는요, 1번, 2번 묶어주고, 얘도 중요합니다. 예. 1번. 자기관리리처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초과금지, 초과 소유 못해요. 50 빨간 동그라미. 자주 나오니까. 50% 초과 소유 못합니다. 2번. 위탁관리리처는요, 발행 주식 총수의 역시 50 빨간 동그라미, 50% 초과 소유 못합니다. 지금은 정리가 쉬워졌어요. 옛날에는요, 이 숫자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관리리처든지 위탁대처든지 둘다몇 프로 초과 소유 못하지? 50% 초과 소유 못합니다. 숫자가 똑같으니까 수월해요. 옛날에 많이 달랐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꿔서 묻지? 40% 하면 틀린 말입니다. 30% 하면 틀린 말입니다. 요둘다 얼마? 50% 초과 소유 못합니다. 그러면 다시 봅니다. 요거 두 개잖아요. 초과 소유 50%. CR리처가 있어요, 없어요? 얘는요, 초과 소유 제한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 두 개만 뭐지? 50% 초과 소유 못한다. 요거 숫자 꼭 기억하시고요. 한칸 내려가서 주식 공모. 1번과 2번 있죠. 1번은 버리시고, 2번은 지문 들어 나옵니다. 2번. 2번 보게 되면,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로부터 밑줄 아세요? 2년 이내 밑줄. 몇 년? 2년. 틀린 말은요, 1년 6개월 하면 틀린 말입니다. 옛날 규정은요, 1년 6개월이었거든요. 1년 6개월 하면 틀린 말입니다. 얼마? 2년 내.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0 동그라미. 따라서 30% 이상을 일반인에게 정리하고는 공모를 해야 됩니다. 한칸 내려가서 자산의 구성이다. 자산의 구성. 자, 자산의 구성은요. 자, 1번, 2번 보시면 돼요. 자산 구성은 총 자산의 100분의 70 이상, 70 동그라미. 70 이상은 부동산 밑줄. 총 자산의 70% 이상은 부동산으로 구성이 돼야 되고, 이를 포함해서 2번, 총 자산의 100분의 80 이상, 80 동그라미. 80 이상은 단어 3개 밑줄입니다. 부동산 밑줄,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밑줄, 다음에 현금 밑줄. 그래서 80% 이상은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현금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고로 단 CR리처는 자산 구성은 총 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은 바로 부동산이 아니고 구조조정 부동산이 한다. 뭐큰 어려움은 없겠고요. 한칸 내려서 처분 제한. 1번, 2번 있죠. 그러면 2번은 버리시고 1번 보게 되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말이 긴데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요,
요거는 이제 따로 시행령을 찾아보게 되면 여기다가 1년 적어줘. 1년. 5년 내 범위에서 대통령 하니까 대통령령은요 1년 내 처분하지 마. 1년 내 처분 금지. 1년 구체적으로 1년 내 처분 금지입니다. 다음에 현물 출자. 얘는요 1번 2번 있죠. 2번도 버리시고 1번만 보시면 돼요. 1번만. 현물 출자는 영업인가 받거나 등록을 하고 최대 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많이 길잖아요. 짧게 말하면 설립시. 저 첫줄이 뭐 짧게 말하면 설립시에는 두 번째 줄 현물 출자로 할 수가 없다. 설립시에는 현물 출자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앞에서 앞에지 봤죠, 그죠? 따라서 설립시에 현물 출자는 불가능합니다. 현물 출자가 안 된다. 한칸 내려서 배당. 배당은요, 당해 연도 이익 배당한 뒤에 100분의 90 이상, 90 동그라미, 90% 이상을 배당을 해야 됩니다. 차익가사채 발행. 차익가사채 발행은 가능한데요. 그럼 상세 내용은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은 자기 자본의 두 배를 초과 못한다. 어디까지? 두 배 동그라미. 두 배까지 차입가사채 발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예외가 있죠. 다만 저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거친 경우에는 자기 자본의 10배 밑줄, 10배 범위 내에서 차입과 사채 발행이 예외적으로 가능하지만 일단 얘는요. 우리 시험은요. 리처는 차입과 사채 발행이 가능하다. 두 배까지도 안 나왔고요. 가능하다는 정도라는 지문은 나오긴 나왔습니다. 어디까지? 두 배를 초과 못해. 두 배까지는 가능해요. 오른쪽 페이지 합병. 합병은 X예요. 합병은 안 돼요. 따라서 리츠는요. 리츠끼리 같은 리츠가 아닌 회사는 합병이 어려워요. 예. 리츠가 아닌 다른 회사는 합병이 불가능합니다. 리츠와 다른 회사의 합병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그 많은 법 연규칙을 최대한 압축해서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줄이고 줄여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체크해드렸습니다. 자, 한 번 더 이제 뭐가 중요한가 하게 되면 설립 자본금 5억, 3억 기억나시죠? 5억과 3억은 필기 기억하시고요. 또 설립 시 현물 출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음에 1인당 초과 수요 한도. 몇 프로 초과 수요 못한다? 50%. 50%. 그래서 50% 초과 수입 못한다. 이런 정도가 특히 잘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여기까지 리츠를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자, 또 가볍게 기본 문제, 기출 문제 확인해 봅니다. 기출 문제. 기출 문제 보시면 자, 기출 문제 3번, 4번, 5번 다 리츠입니다. 3번. 21에 29에 나왔네요. 3번. CR 리츠는 회사 실체가 있다, 없다? 없다. 없는 명목에서 설립 자본금 얼마? 3억. 3억 이상이죠. 4번. 자기관리 리츠는 설립 자본금 얼마? 5억. 5억 이상이죠. 그러면 별도로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CR리처의 최저 자본금은 70억이에요? 50억이에요? 50억. 50억. 5번. 리처는 현물 출자 설립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 시험은요. 일단 지금 체크된 범위에서 문제가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고 아주 상상만 묻게 되면 이건 불가능입니다.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여기까지 리츠를 보시고요. 자, 얘는 중요합니다. 리츠는 한 문제가 잘 나와요. 자, 리츠 마치겠고 다시 우리 교재는요. 이제 앞페이지 봅니다. 앞페이지 보시면 463페이지. 자, PF금융. PF금융 볼게요. PF금융. 자, PF금융은요, 우리 교재 박스, 복잡한 설명이죠, 그림. 이 그림을 이제 칠판 그림 따라 하시면 더 수월하게 쉽게 따라오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그림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보시면,
약간의 그림이 그려졌을 거예요. 거기다가 약간 표시만 해주면 되거든요. 강의 노트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먼저 사업주가 나와요. 이런 쉬운 말로 건설회사. 건설회사. 자, 건설회사가 자, 예컨대 어느 지역이 아주 이제 개발 호재가 많습니다. 자, 어느 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해요. 아파트. 아파트 단지를 짓는데 총 자금이 천억 들어간대요. 천억이 들어가요. 사실 건설회사가 이런 돈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자금을 땡겨와야지. 이때 땡기는 게 바로 PF금융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은행에 제출하죠. 은행에서 빌리는 거니까요. 이때 은행주로 한 개 은행보다 금액이 크니까 여러 은행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 은행. 그래서 이제 금융단 이렇게 부를게요. 그럼 은행이 사업계획서를 보면서 이제 이 실무진들이 현장에 와서 이렇게 검토합니다. 꼼꼼히 검토합니다. 검토한 결과, 야, 이 사업 짱이네. 멋지대요. 아, 그러면 이제 돈 빌려줄 수가 있잖아요. 예. PF 가능하대요. 근데 은행이 이제 돈 빌려주겠다면 너한테는 못 빌려주겠대요. 왜냐하면 너한테 빌려주면 이 회사가요, 딴 데 건설할 때 돈을 빼돌려 딴 데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는 못 믿겠다. 그러니까 요구를 합니다. 오로지 이 아파트 개발사만 할 수 있는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요. 별도의 회사. 그 밑에 네모 있죠. 바로 프로젝트 회사가 돼요. 그럼 결국 이 건설회사가 돈을 빌리려면 부득불 얘를 설립해야 됩니다. 이때 양자의 관계는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때 이 프로젝트 회사는 성격이 뭐냐? 바로 SPC다. SPC. SPC는 회사가면 특수목적회사가 돼요. 특수목적회사가 된다. 그러니까 S가 스페셜, 특수한, B가 purpose, 목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C가 company, 회사를 말해요. 특수목적회사. 그러니까 이 회사는 오로지 얘만 지면 끝나는 거야. 이 개발 다 끝나버리면 얘는 회사인데 없어지는 거예요. 오로지 이 아파트, 이 사업밖에 없습니다. 목적이. 두 번째, 꼭지입니다. 이때 천억의 자금을 빌리는데 은행이 천억을 얘한테 안 빌려주고 천억을 얘한테 빌려준 거예요. 천억을 이렇게. 이거 바로 PF금융입니다. 그러면 돈이 천억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담보가 없어요. 담보대출 아닙니다. PF금융은 담보대출이 아니고 이 사업이에요. 자, 사업성이 너무 뛰어나요. 바로 장래 수익성입니다. 장래 사업성이 너무 좋아. 이것 보고 빌려주겠대요.
그래서 PF 금융은 절대 담보 대출은 아닙니다. 담보 대출이 아니고 장래 사업성 보고 큰 돈을 빌려준대요. 자, 이렇게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이때 사업은 필히 둘 중에 한 가지지. O 아니면 X잖아요. 대박 아니면 쪽박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를 지었는데 얘가 착공하면서 분양했더니 100% 완판되었대. 그럼 이거잖아요. 완전 대박입니다. 100% 완판했더니 모든 매출액, 총수익금이 2천억 들어갔대요.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러면 가장 먼저 못하죠? 빌린 거 갚아줘야 되겠지. 원리금 상환입니다. 근데 담보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자가 높을까 낮을까? 되게 높아요. 그럴 때는 이제 금리가 높다. 금리가 높아요. 그래도 많이 남았잖아. 많이 남았으니까 많이 남은 모든 수익금을 얘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바로 실적 배당입니다. 실적이 얼마나 좋아요, 실적 배당. 그럼 이제 얘는 할일다 했네. 해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럴 수 있잖아요. 완판이면 다행인데 요즘 특히 난리 났잖아요. 대구 지역은 지금 미분양 투성입니다. 그렇잖아요. 분양이 안 돼요. 분양이 반도 안 되고 반의 반도 안 돼요. 난리 났습니다. 이러면 완전히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자 결국 들어온 돈은 미분양이 많아서 500억밖에 안 들어왔어요. 이러면 이제 쪽박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안 팔려요. 미분양이야. 이러면 어떻게 하죠? 은행에 1000억 빌려줬는데 원금만 해도 이거밖에 없잖아. 엄청 손해보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죠? 이럴 때는 당의 현금 흐름만 당의 현금 흐름만 얼마입니까? 500억. 500억. 그러니까 가진 돈 요거밖에 없잖아. 그대로 주면 돼. 그럼 은행은 얼마 손해봤습니까? 500 이상이지, 이자 포함해가지고. 그럼 이제 어떡합니까? 얘만 딱 주고 준 다음에는 BJR 합니다. 뭐죠? 배째라. 배째라. 이게 통해요. BF는 배째란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안 되면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럼 은행은 손해 많이 봤잖아. 손해 많이 봤으니까 야, 너 때문에 여기 1000억 빌려줘가지고 손해 엄청 봤잖아. 그러니까 이제 네가 손해보고 다 갚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얘는 관계가 없다고 했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첫 번째예요. 은행은 사업주에게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이것을 가리켜서 비소구 금융 이렇게 불러요. 비소구 금융입니다. 따라서 손해본 거 상환해라. 할 수가 없다 해서 이것을 다른 말로 비소구 금융. 상환 청구를 소구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또는 제한 소구 금융입니다. 제한 소구 금융입니다. 이때
제한소구는 뭐냐? 제한소구. 얘는 일부 책임을 져야 말입니다. 일부 책임을 져요. 일부 책임. 그럼 이때 일부 책임은 뭐냐면, 자, 다시 보세요. 이 그림 보시면서. 은행이 1,000억을 빌려주겠다고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때 만약 널 믿고 우리가 이렇게 1,000억 빌려주게 되면 이런 사태가 생기니까 손해볼 수 있으니까 이러기 전에 최소한 네가 10% 지급 보증서야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서 1,000억 나갈 때 미리 예를 들어서 10% 지급 보증을 써라. 그럼 이 회사는 사업을 하면 그거 문제 되겠나? 보증서고 말지 10%쯤이야. 이렇게 사태가 터져버리면 적어도 이만큼은 무조건 뱉어내야 됩니다. 보증서만큼은. 그러면 뭐지? 이때는 뭐로? 제한소고 일부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어쨌건 손해본 것 상한 청구를 할 수가 없다. 비소구 금융입니다. 두 번째. 자, 사업주는요, 부의 금융입니다. 부의 금융. 부의 금융. 자, 부의 금융이 뭐냐? 쉬운 말로 여기다가 장자를 집어넣자. 장부외 금융. 장부외 금융. 이 말은 뭐냐면요. 자, 은행은 1,000억을요, 사업주한테 빌려줬어요. 그런데 회사한테 빌려줬어요. 1,000억을 이렇게 빌려줬잖아. 장부는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채권자, 채무자. 장부는 이렇게 기재됐잖아요. 이렇게 장부상 거래되지. 얘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부에는 장부에 거래가 되는 거예요. 부의 금융. 장부에 채무가 기재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배 금융, 장부의 채무가 기재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채무가 없기 때문에 채무가 없으면 오히려 이 회사는요 그만큼 채무가 기재 안 되기 때문에 채무 수용 능력은 향상되겠네, 좋아집니다. 자, 그림 보니까 이제 피해 법령 아시겠죠? 한번더 정리하고요. 책을 확인하겠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만 왔다. PF 금융 하게 되면, 자, 프로젝트 회사는 담보 대출이 아니고 장래 수익성 보고 돈 빌려줍니다. 장래 수익성. 그리고 설령 손해봤다고 하더라도 상환 청구 한다, 못한다? 못한다. 비소구 금융. 그럼 또 사업주, 건설회사 장부에는 장부가 채무가 기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뭐지? 부배 금융이 돼. 그래서 일단 PF만 나왔다면 핵심 단어 하나, 둘, 셋. 요것부터 바로 떠올리고 문제 풀어야 됩니다. 책을 보겠습니다. 책을 보시면 463페이지입니다. 1번 제목 밑줄 아세요? 사업성 기초 밑줄. 뭐 피해나나요? 이거잖아. 담보 대출이 아니고 뭐 사업성을 보고 빌려준대요 말입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네줄 나와 있죠. 세 번째 줄부터 적 밑줄 아세요? 세 번째 줄. 사업자의 신용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을 기초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밑줄. 사업성 동그라미. 사업성 보고 돈 빌려주는데. 다음 페이지. 2번. 2번은 참고로 부채금융인데, 부채금융. 10번 보세요. PF는, 자, 나중에 성과가 좋으니까 원리 갚을 때 이자가 높다고 했잖아요, 이자. 이자니까 당연히 부채금융이지. 이자니까. 그리고 2번. PF의 특징과 장점 내려가죠. 1번. 한줄 밑줄 하세요. 프로젝트 회사는 사업주인 모기업과 법률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회사입니다.
2번 내려가서 2번. 2번 보게 되면 두 번째 줄, 밑줄 아세요? 사업주는 개인적으로 채무가 없는 비소구 금융 밑줄. 사업주는 상환 책임이 없어요. 또는 한 줄 내려가서 제한 소구 금융 밑줄. 일부 책임도 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3번, 네, 3번은요. 다섯 번째 줄 보기 다섯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미래입니다. 사업주는 부배 금융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 그만큼 채무 수용 능력은 제고된다. 밑줄 하시고. 자, 이렇게 흐름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한 문제 풀고 쉬겠습니다. 오늘 기출문제 볼까요? 기출문제. 기출문제. 6번요. 6번. 12회 19회 때 나왔네요. 공급자 금융에 대한 새로운 방식인 부동산 PF 기법은, 프로세스 파이낸싱 기법은 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아니지. 담보 대출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래서 대상 부동산 담보가 아니고 장래 수익성을 담보로 하죠. 장래 수익성. 장래 수익성이죠. 틀렸고. 또 뒤에 문장. 소구 금융이 일반이 아니죠. 빗자가 빠졌죠. 비소구 금융이죠. 그러니까 손해가 나더라도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소구 틀리고 비소구 금융이 일반적입니다. 여기까지 문제 확인했고요. 자, 잠시 쉬었다가 진도 계속 보겠습니다. 쉬겠습니다.